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 원화가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좀 심심하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의 답변을 간단하게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게임 회사 출근 시간은 몇 시까지인가요? 보통은 10시가 많은 것 같고요. 많은 회사가 유연하게 근무합니다. 9시 오면 6시까지 일하고, 10시 오면 7시까지 일하면 되는 근무 탄력제를 선호합니다. 물론 퇴근을 못하는 곳도 많아요. 아니, 퇴근 시간이 존재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주로 자전거를 타나요? 저만 타는 것 같네요. 아, 근데 자전거 타고 그 전용 복장 입고 출근하시는 분들 뭐 하시는 분들이지? 지각하면 해고인가요? 뭐 그렇진 않은데요. 많이 하면 근무 태만으로 잘리기도 하죠. 그게 그건가? 너무 피곤하게 답변하나? 아. 게임 회사니까 게임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단, 우리 회사 게임만. 딴건 못해요. 게임 회사 직원들 롤 평균 티어는? 그건 개인 정보라서 전잘 몰라요. 브론즈도 입사 가능? 브론즈 따위는 게임에서 입사 못합니다. 농담이고, 골드 정도만 돼도 뭐 되지 않을까. 뭔가 달콤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몸에 좋고? 아무 것도 안될것 아니, 아니, 진짜로 맛있다니까, 먹어보면. 건강해 보이네. 그렇죠. 다이어트식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아니요. 원화가가 되려면 가까운 미술학원 다녀야 하나요? 아니요, 가까운 미술학원이 아니라 집에서 먼 미술학원 다녀도 돼요. 와, 좀 이따 수능이구나. 와, 수능 한 판. 몇 년생이 수능 뭐지? 03, 02 정도인가? 03인가? 04라고? 내가 04학번인데? 2000년대에도 사람이 태어난 거. 경쟁회사 게이머가 되시면 달리나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롤 만든 회사에서 오버워치를 했다. 그럼 바로 농담이고 상관없는데 업무 시간에만 안 하면 되겠죠. 돼지 조심. 점심시간 때는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예요. 원숭잘 들어가면 돼. 보이락 뽑았어, 보이락 뽑. 나이스. 와, 진짜. 진짜 토할 것 같아. 이거 다 녹았다니까, 이때? 응. 와, 트래킹 봐, 트래킹. 게임 원화 가면 3D는 안 하나요? 뭐, 작은 데는 이것저것 다 하는 곳도 있을 수 있겠죠. 보통 원화가는 3D를 안 하고, 그걸 따로 해주시는 모델러 분들이 있어요. 뭐, 작은 데는 이것저것 다 하는 곳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뭐 같이 또 잡는 것도 이런 거 한번 찍어야 되나? 그래. 그러니까 그거 해갖고 그냥 날 잡고 찍는 거 아니면은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그걸로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할수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전에 했던 것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아, 그래요? 일단 유언 끝났죠. 급한 거. 끝났는데 네. 일단 그 화면 어차피 다 바꾸긴 해야 되잖아요. 화면. 주간 아. 주말 그세 가지를 연동해서만 해도 그건 아마 주마다 한 두세 장씩 업데이트해서 제가 알아서 다 작업은 해놓을게요. 해버리고 그 알았어요. 다음 거 그거 하고 들어가시죠. 그렇게 예. 할게요. 회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시죠. 예. 네. 3D 하는 분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3D 모델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게임에서 보시는 움직이는 그 캐릭터가 3D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만드시고 또 그런 캐릭터들이 움직임을 만드는 분은 또 따로 있어요. 게임 일러스트 보면 다들 이쁘고 잘생겼던데 작가들도 예쁘고 멋진가요? 황당한 질문 뭐지? 저 보면 알잖아요. 저랑 그림이랑 좀 닮았다는 말을 많이 그 그림과 비슷한 분들이 많겠죠?
게임 회사는 사내 연애 가능. 글쎄요, 저는 안 해봐서 네. 모르겠습니다. 사내 연애까지는 모르겠는데 결혼하시는 분들은 봤어요. 아이고, 이제 집에 가는 중입니다. 피곤하네요. 게임 회사가 야근을 많이 한다던데 정말 많이 하나요? 예전보다는 그런 강제 야근이라는 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가끔은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만 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안 시킵니다. 아, 좀 맵구나 이게. 다 매운 건가? 너무 많이 먹었지, 양. 이거를? 맛있는데, 저는 먹겠다. 게임 회사는 게임하는 것을 좋아해야 들어갈 수 있나요? 게임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회사에서는. 다만 아닌 경우도. 게임 회사 평균 은퇴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은퇴한 사람들을 사실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은퇴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나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게임 회사에 오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다 젊기 때문에 은퇴할 나이는 딱히 있다고 보진 않아요. 뭐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러쉬 인식입니다. 드세요 잘. 매우 쏘세요. 반갑습니다. 천 몇 명? 1600명인가? 그래서 1600명이 넘으면 다 끄고 이제 누웠습니다. 피곤하네요. 자야지. 게임회사 원화가 브이로그 마치겠습니다. 안녕.